안녕하세요, 수련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년에 꼭 기인을 만난 띠, 두 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년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40대에서 60대 고 안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생만 했던 인생살이가 혹여나 기인을 만나서 내가 팔자가 좀 펴질 수 있을지, 고달픈 인생살이가 조금은 이제는 편하게 말년까지 갈수 있을지, 언제쯤 이 고생 끝에 낙이 올지 많이 궁금해들도 하시고, 직접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마무리는 늘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두띠 중에 제가 두 띠, 이두 띠는 꼭 중년의 기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두 띠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개띠입니다. 이 개띠분들은요,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고기에서 기인을 만납니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만난 사람들이 기인으로 와서 나에게 성공의 기회를 줄수 있는 기인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는 꼭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돈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요쯤 되면은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거기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그 사람 끝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기회가 곧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니까 꼭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범띠입니다. 내 나이 중년에 기인을 만나면 이분들은 재물로 들어옵니다. 그 기인이요. 그래서 범띠들 같은 경우는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 중에서 기인이 되어서 그 기인이 나에게 재물로 들어오는 경이니, 이 범띠분들도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조금은 중요시 여기셔가지고 그런 쪽에서 좀 돈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띠들은요, 분명히 그 중간에, 중년에는 꼭 기인을 만나서 성공으로, 재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는 명심하셔서 주위의 사람들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중년, 내 만날 수 있는 기인을 만날 수 있는 띠들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제가 또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